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수금쟁이 류수왕을 리핑대 호텔로 수금하러 찾아갔었다가 이 한바탕 모욕감을 느꼈었다고 합니다. 하여 빡쳐나 외나 일당 9명이 이 3대의 차량으로 당장에서 그 리핑대 호텔로 쳐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때 이 리핑대 호텔 쪽은 어떠했을까요? 네, 그 80년대 건달 형제들이 오랜만에 다 만났다고 이 호텔 2층 식당에서 술판을 벌여 됐다고 합니다. 이어 다짜고짜 호텔에 도착한 외나 일당들은 다들 차에서 내려서 이 우르르 모여서 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야 류수왕 이놈, 류수왕이 어디 갔니? 네, 류수왕 이놈은 자기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이 다들 복수를 하러 찾아왔었는데 또 자기만 거기서 쏙 빠진 게 아니겠습니까? 야야 됐다, 이거 사자에 박살내면 될 게 아니야, 들어가자. 그렇게 류수왕이 없이 8명이서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가자 호텔 매니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한놈 한놈이 생긴 것과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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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어디 있니? 사자 보고 나오라고 해라. 린 한창이 앞장서서 이 야구 방망이로 프런트 탁탁 쳐대는데, 지금이 94년도잖아요 이제부터 린 한창의 활약이 이 슬슬 세지기 시작하면서 95년도에 가게 되면은 조직이 넘버2로서 엄청난 활약을 한다고 합니다. 예예예 예, 예. 프런트 직원들은 이미 찔 얼어서 이 꼼짝달싹을 못했었고, 사장이 왕구의 핑한테 전화를 하는데, 뭐? 그러자 말입니다. 바로 위층인 2층에서는 이 뭔가 꽥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쿠렁쿠렁쿠렁쿠렁하고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이 15명이 대머리 건달들이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외나 일당과 맞붙어서는 서로 씩씩거리면서 이 당장에서라도 한판 붙을듯 해 보였었는데, 하지만 이때 그제서야 내려왔는지 이 제일 큰 돼지인 왕구의 빙이 숨을 핥다핥다 거리며 이 뒤에서 척 나오는데, 은하야 어나 웬나니야. 왕구의 핑과 웬나는 그렇게 처음으로 보게 되었으며 서로 아래위를 슬슬 훑어보면서 그 상대방이 그릇을 재보는데, 이놈들은 고작 해봤자 8명이군. 그러면 대가리 수로 보게 되면 자신들이 절반밖에 안 되겠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이 두 명에서 한 명을 그냥 쥐어패면 끝나겠는데, 어이 여기 다른 손님들도 다니고 하니까 우리 저 뒷문으로 나가서 우리 볼일 보는 게 어떠야? 어? 너희도 그만한 배짱은 있겠니? 왕구의 핑이 우쭐거리면서 얘기하자 이 웬나는 싱겁게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 할빈에서 아무데나 다 된다라고요. 이어 다들 우르르 모여서 이 호텔 뒷문으로 나가자 왕구의 핑이 부하놈이 문을 확 닫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외래 간섭이 없이 이 조용한 장소에서 한바탕 제대로 붙자는 거겠는데, 그 놈들 제일 앞에는 왕구의 핑 이놈이 장독대 같은 큰 배를 촥 내밀고는 요 25살 돼 보이는 놈들을 하나하나 째려보고 있는데, 자신은 80년대에 이 바닥을 휩쓸고 다니면서 그 어떠한 일들을 못 겪어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 25살 되는 어린 놈들이 그것도 자신이 인원수 절반이나 되는 놈들을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나 웬난이고 어나 짱쥔이야. 감히 내 리핑 대호텔에서 보호비를 받아내겠다는 놈이 어난데. 왕구의 핑이 놈들한테 삿대질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이럴 때 누가 나서겠습니까? 네, 이제는 짱쥔이 나댈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이어 하하하하, 우리 앞에서 이 나이가 많다고, 에? 대가리 수가 많다고 거들먹거리던 것들이 이제 몇 명이나 무릎 꿇고 개거품을 물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어이 왕돼지야, 너 그 알량한 맨즈라도 지키겠으면 지금 보호비를 내놓고 굴어라, 아니면 내 너를 찍어버리겠다. 네, 짱쥔 이놈은 항상 제일 앞에서 이 너덜너덜거리면서 분위기 잡는 데는 타고난 놈인데, 짱쥔은 허리 뒤춤에서 이 시퍼런 도끼를 쳐 꺼내면서 이미 한 도끼를 해놓은 준비를 다 꺼냈다고 하는데, 왕돼지 한마디만 해라, 만약에 내 마음이 안 들면 찍는다라는 건데, 그러자 왕구의 핑이 뒤에서 또 한 놈이 척 나오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요즘 어린 것들은 왜 이렇게도 아래 위가 없냐? 어?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나와서 조폭 행세를 하면 지랄이야 지랄. 이 어른들이 교육을 좀 해줘야 되겠니?
이놈은 이름이 리장이라 불렀었는데 이 왕고의 핑이 수준에서 제일 센 오른팔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지금은 왕고의 핑이 사우나를 봐주면서 큰 역할을 하는 놈이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리장이 안 나서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이놈은 긴 칼을 척 빼들고 이 앞으로 척 나서면서 짱준거 한판 붙을기신데 이는 그야말로 두 행동대장이 1대1로 맞붙고 그 다음에 와 하고 대난투가 벌어질 분위기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짱주인은 마땅하게 니까지 게? 너 죽기 전에 내 한 가지 알려줄게. 너를 찍게 될 이 손도끼는 리정광기 오른팔 장첸 형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나의 이 도끼질도 장첸 형님이 한 도끼 두 도끼 다 배워주신 거고 그러니 니놈은 찍혀 죽여도 영광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러자 리장은 시끄러워 나는데 이 한판 붙으면 될 걸 뭘 말이 그리도 많냐고요. 다짜고짜 긴 칼을 확 축혀 들고는 그 짱주인한테 왁 하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짱주인은 그 날아오는 칼을 휙 피하고는 다짜고짜 놈이 왼쪽 어깨를 향해서 콱 찍어댔다고 하는데 그러자 쿡 으악 리장은 비명을 지르며 이 뒤로 물러났었고 짱주인이 이 기회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짜고짜 그 리장이 머리통을 향해 콱콱 두 도끼질을 먹이는 거였었는데 네 영화에서는 이 서로 칼들을 쨍그랑 쨍그랑 하고 맞붙이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싸우잖아요. 네 다 가짜라고 합니다. 이 현실에서의 승부는 그냥 1-2초면 끝난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날아오는 걸 피하고 이 냅다 찍은 데 성공하게 되면은 승부가 그냥 나는 건데 짱주인이 리장을 꺾자 그 뒤에서 곧바로 왼놈이 기나긴 송곳을 잡고 이 쌩 하고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다짜고짜 그 왕고의 핑이 어깨와 배를 향해 이 쿡쿡 찌르는 거였었는데 네 이는 바로 웬 나는 이 제일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의 형제 왕후고였었는데 이놈은 조직이 놈들이 활약이 이 점점 더 강해지자 뒤처질까봐 불안해 났던지 이제 점점 더 나대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두목이 왕고의 핑이 찔리자 그 뒤에 놈들을 와 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야말로 이 전면전이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이어 쿠쿠쿠 콰콰콰 짱준 린한창 왕후고 老棒子 그리고 하이터 벙어리 등등은 그 14명의 놈들과 막 칼춤을 쳐대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쩌우엔나는 이 계속해서 뒤에서 담배나 뻣뻣 피워대고 있었고 그 웬난이 뒤에서 또 당리창이 해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웬난이야 두목이니까 이 전면전에 안 나선다 하지만 당리창은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내가 손을 쓰면 이 사람이 죽어야 돼. 이러한 것들은 이 나하고 싸울 자격도 없는 쓰레기들이야 쓰레기. 이러한 장난 같은 싸움은 너희네나 그냥 해라 이거였겠는데 하여 당리창 이놈은 이 제일 뒤에서 쭈그리고 앉아서는 담배질이나 뻑뻑 해가며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놈들이 수적으로는 엄청 많잖아요. 그러자 왕구의 핑쪽 세 놈은 다짜고짜 놈들을 뛰어넘더니 그들이 두목이 웬난한테로 막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싸움이 적들 대가리를 굴리게 되면 이 절반은 이기는 거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왜 나는 피식 웃더니 이 다짜고짜 동풍삼권총을 빼들어서는 당당당 하고 놈들이 다리를 향해 쏘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악! 그러자 이 새놈은 다리를 잡고 아파서 뱅뱅 도는데 그러자 뭐야? 권총을 써도 되는 거였어? 그제 하이터와 짱주인 벙어리 등등은 다들 권총을 빼들어선 당당당당 하고 놈들 다리에다가 쏘았다고 합니다. 네, 뭐 무리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요번에 우리 화력이 있는 무기는 절대로 쓰지 말자라고 정해놓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바탕 당당당 하는 총소리를 나더니 거의 10명이나 되는 놈들이 이 다 쓰러져서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왕구의 핑쪽 나머지 놈들은 이미 두 손을 바짝 쳐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왕구의 핑은 어기막혀 오는데 그 80년대 강호에서 이 한판 붙게 되면은 진짜 칼과 도끼로 이 한바탕 쾅쾅쾅 칼춤을 춰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긴 쪽이 이 수컷이 본능으로 우쭐하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뭐죠? 네 사실 사회가 많이 변했었는데 이 왕구의 핑은 그 시대를 따라오지를 못한 거였었는데 이어 짱주인은 그 리장을 기절할 때까지 도끼질을 해놓고는 이 도끼에 묻은 피를 놈이 옷에 쓱쓱 닦고는 또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왕구의 핑한테로 찾아가는데 어이 니 달토 되니 아이 되니 어? 돈을 내놓겠니 못 내놓겠니
땅쥐는 그 쓰러져 있는 왕고의 핀이 이마를 꽉 잡고는 놈이 티셔츠를 확 풀어 이 목이 훤하게 나오게 만드는데 이어 도끼를 확 툭혀들면서 이 당장에서다 놈이 목을 향해 내리찍을 것처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다고 합니다. 아, 알았습니다. 네, 지었습니다. 돈을 내놓을게요. 살려만 주세요. 왕고의 핑이 살겠다고 빌어대자 그제야 짱쥐는 도끼를 내려놓으면서 놈이 얼굴을 툭툭 치면서 으름장을 놓는데 내일이다. 내일까지 20만 위엔을 준비해라. 혹시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내키지 않는다 하면은 기차역 아지트에 와서 나 짱쥐는 찾아라. 에? 넌 내일까지다. 예, 20만 위엔이요? 네, 원래 10만 위엔일 때 내놓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쓸데없이 한 개겼다가 이 겁나 얻어 터지고 20만 위엔을 내놓게 생겼는데 네, 그렇게 외나 일당은 벌리를 다 보고 다들 떠나려고 하는데 어라? 이 짱쥔 이놈이 또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금방 왕구의 핑을 이 반듯하게 눕히고 목을 내놓았잖아요? 근데 와... 이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금목걸이가 떡하니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냥 금목걸이가 아니고 그 한가운데는 청옥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척 걸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짱쥐는 뭐 아무런 말도 필요 없이 그놈이 목걸이를 확 빼서는 싱글벙글 거리면서 자신이 목에다 척 끼는데 그러다 야 너 뭐하니? 이 같은 강호에서 노는 건달들끼리 그럴래기도 있니? 왕고의 핑은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어물어물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80년대 강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다들 싸워서 이기고 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친구도 될 수 있는 거고 너무나도 내키지 않으면 그 지역을 뜨면 되겠는데 네, 근데 이 물건을 빼앗겼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건달이란 게 다른 건달한테 이 핀까지 뜯겼다고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되겠죠. 하지만 이 자사자리한 자기 밖에 모르는 짱쥐니 뭐 그딴 걸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대뜸 빼서 자기 목에 걸고는 자리를 뜨는데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린한창도 그 쓰러져 있는 리짱이 목에 그 목걸이를 빼서는 가는 거였답니다. 그 시절에는 말입니다. 흑사회 건달들이 이 목에다 걸고 다니는 그 목걸이 크기도 그 서열에 맞게 끼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두목인 왕구의 핑이 거가 제일 크고 이 행동대장 리짱이 거가 두 번째로 크고 나머지는 요 다 얄팍한 것들이었으니 쳐다도 안 보는데 그렇게 다들 개선장군마냥 이 기분이 좋아서 아지트로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짱쥐나 너 이제 금목걸이가 몇 개나 되지야? 어? 그러니 그거는 이 형님이 기자 당리장이 그 짱쥐니 빼앗아온 금목걸이를 욕심내는 거였었는데 왜냐면 이 금목걸이는 굵기도 엄청 굵었지만 이 한가운데 청옥으로 된 불상이 이 커다란 게 척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다들 환장하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됐고 넌 능력이 되면 다음번에 너절로 빼앗아라 알았나? 내 금목걸이가 많다고 내 매일 바꿔 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너가 뭔 상관인데 짱쥐는 그 다가오는 당리창이 손을 툭 쳐버리면서 대수롭지 않아 하는데 그러자 어쭈 이놈 말하는 싸가지 좀 보소 그게 이 형님한테 할 태도야 어? 너 몇 살인데 그러다 짱쥐도 하 눈가리를 희번덕 뜨면서 이 허리 뒤춤으로 손이 가는 거였답니다. 몇 살이냐고 먹을 만큼 먹었다 이놈아 왜 이 같은 조직들끼리 삥이라도 뜯겠다는 게 뭐야 어떻게 이 함 제대로 떠줄까 그러자 말입니다. 당리창 이놈은 다짜고짜 권총을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죽고 싶나? 왜? 함께 놀아주니 다 너희랑 비슷해 보이니? 자, 내놔라. 내 딱 한 번만 기회 주겠다. 뭐? 그러다 짱쥔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다짜고짜 권총을 빼들면서 꽥꽥 거리는데 너희 짱얘를 아주 띄엄띄엄 봤었구나 그래. 어디 어나 먼저 죽나? 함 해볼까? 네, 이 두 놈은 어떠한 놈들이죠? 둘 다 이미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 놈들인데 한 번을 했었는데 두 번째라고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긴장되고 있는데 갑자기 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쿠 그러자 짱쥔과 당리창은 너무나도 놀라서 그만 방아쇠를 당길 뻔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둘 다 멀쩡하게 있었으니 이 둘이 총을 쏜 건 아니고 그럼 누구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두목인 쇼웬난이었다고 합니다.
겁니다. 뭐야 뭐야? 이깟 목걸이 하나 때문에 지금 자기네 형제들끼리 총을 겨룬 거야? 네, 사실이 이런데 지금 웬나 일당과 저후스 일당 이렇게 두 개의 조직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러한 조폭놈들을 관리하기가 엄청 힘든데 두 개 서로 다른 조직을 섞어 놓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장준아, 그 목걸이를 이리 달라. 왜? 짱준이 묻기도 전에 이 웬나는 놈이 목걸이를 확 빼앗는데 어이 탕리창아 목걸이 여기 있다. 너 지금 이까지 거를 위해서 이 같은 형제한테 총을 겨누냐?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너 계속해서 우리랑 놀겠으면 이제부터 똘똘하게 놀고 응? 만약에 우리랑 놀기 싫으면 이 목걸이를 가지고 썩 꺼져라 이놈아. 정후스 형님한테 얘기하기 힘들면 그건 내가 얘기할게. 네, 웬나니 말은 그야말로 간단하지만 또 칼같이 날카로웠었는데 좋다 좋다만 하면 어떻게 이러한 독사 같은 놈들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두 개의 다른 조직이 합친 이 복잡한 관계를 말입니다. 그러면 당리장은 어떠했을까요? 네, 이 조직에서 한 달에 몇만 위엔씩 버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분이 안 좋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해도 이 돈과 멀어지는 일은 못하 하겠죠. 하여 당리창은 미안하다고 하였고 웬나는 그 두 명을 끌어다가 이 악수를 시키고 서로 어깨동무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적어도 당리창과 짱주인 이 두 명은 서로 사이가 계속 좋았었고 더 이상은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개 조직이 두목은 이 웬나처럼 해야겠죠. 그러면 웬난 쪽은 이러하면 끝나는데 그 왕구의 핑 쪽은 어떠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